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현욱 수석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뉴욕협의회가 21일 김현욱 수석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여해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뉴욕협의회의 출범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제15기 민주평통 뉴욕지역협의회의 출범식을 축하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통일의 기류를 잡고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완성하는 그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결의를 다짐하고 우리 모두 화합과 그리고 친화를 전제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뉴욕 총영사관과 한인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뉴욕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의 제15기 회장을 취임한 김기철 회장은 위원들이 이끄는 자리가 아닌 훌륭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모두 종합해 최선책을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욕평통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노력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평통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평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년 후에는 평통 하면 뉴욕을 연상시키고 정말 뉴욕을 봐라, 뉴욕을 따라해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16개의 시와 도에 232개의 시, 군, 구 그리고 105개국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전국적 전 세계적 조직입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는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굴절없이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인 동포사회의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김기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 등 민주평통 임원들은 키센아파크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비를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21일 맨하튼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23일 필라델피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